주말에 TV를 몇 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 본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람만 TV 시청을 즐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원숭이들도 TV를 틀어주면요.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TV 내용에 몰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텔레비전을 보는 젖소가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있는 축사에서는요. 밖에 날씨가 안 좋으면 밖에 못 나가잖아요. 네. 이 젖소들을 위해서 최신형 LED TV를 딱 갖다 놓고 그 초원이 펼쳐진 그런 프로그램을 딱 틀어주는데요. 네. 시청률이 최고예요. 네, 이렇게 동물들도 TV에서 자기에게 친근한 영상이 나오면 집중을 하고 관심을 보인다는 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입증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동물들이 재밌게 볼 만한 영상들도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갓난아기처럼 응애 응애 하고 우는 강아지의 사연. 우와. 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호랑이로 돌변한 고양이 인우의 행복 찾기도 볼 수 있고요. 네. 자, 이제 동물 친구들도 TV 앞으로 같이 모여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린 동물들하고 함께 TV를 보는데 동물들끼리 짝짓기 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의 시청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 열려라! 동물농장! 지난 6월 동물농장 팀으로 들어온 한 통의 제보.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했다? 이미야, 왜 그래? 이미야. 무슨 일 때문인지 몹시 화가 나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오, 굉장히 사나운데요? 오! 그리고 끔찍한 사실. 핏자국이 선명한 사진을. 아이고. 이게 너무 좋네.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급한 제보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간 제작진. 대체 무슨 일일까? 잠시 후 문이 열리는데. 안녕하세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왜 이러고 계세요? 아 진짜 아니 이상한 고양이가 언제 헬멧까지 쓰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해서 제 뒤로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주인 뒤에 숨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저기 멀리 보이는 녀석이 문제의 고양이 인우.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다. 얌전한데요? 아, 얌전하지 않아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깨문단 말이에요. 저번에는 이렇게 했더니 카펫을 밟고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머리까지 썼어요. 하지만 절대 녀석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주인. 열려있는 케이지 문을 닫기 위해 조심스럽게 고양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보는데. 얼마나 더우실까요? 그때 갑자기 주인을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 고양이. 아 진짜 그렇네요. 한 번 시작된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닥치는 대로 맹렬하게 무차별적 공격을 퍼부어대는 녀석. 마치 한 마리의 맹수를 보는 듯한데. 잠깐만. 아 잠깐만 인데 잠깐만 기다려. 이거 그게 아니라 이거 문 열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들어가라고. 들어가 있네.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들어가네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후 그제서야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는 녀석. 아니 문 잠글 거야. 아니 아니야. 아, 팔이 밖으로 쫙 나와요. 이거 어떻게 잠가. 아 진짜. 와 장갑을 낀 이유가 있군요. 천신만고 끝에 겨우 문을 닫을 수 있었다. 아 됐어요. 또 뭐 화장실이라도 갈아주려고 밥이라도 주려고 문을 열면 이러니까. 고양이 화장실인 모래통을 손봐주기 위해 문을 열었을 뿐인데 갑자기 달려들었다는 것. 주인에게 무척 화가 나 있는 듯한데. 진짜 호랑인데요 진짜. 가지 마요. 가까이 가지 마요. 표정이 정말. 제작진에게도 역시나 까칠한 녀석. 야 장난 아닌데요. 난 뭐야. 생긴 것도 왜 그래. 저리 가. 저리 가. 이건 싫은 정도가 아니라 잡아먹을 듯한 기세다. 학살라고요.